나 MC 봉공. 봉퀴즈. 음표가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음악. 정답. 그럼 물음표가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물음표가 모이면 모두를 위한 목소리, 거버넌스가 됩니다. 세상을 향한 물음표에 공감한 사람들이 모인 네트워크.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모아 마침내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변화로 탄생했습니다. 정책 수혜자였던 도민이 정책 참여자로 자리매김하는 순간, 이처럼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 관심 있던 도민이 정책 참여의 주체가 되어 거버넌스 활동을 위한 전문교육 수강, 정책 자료조사, 기관 방문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 정책 제언까지 이루어지는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열린 기구가 바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여성 거버넌스입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 활동했던 여성 거버넌스 도민위원을 직접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노하늘입니다. 나유리위원입니다. 문영순입니다. 저도 돌봄의 기관 중에 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만큼 현장에서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경기 여성 거버넌스가 그 마중물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광역기관으로서의 역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을 하는 법과 조례를 좀 알아보고, 건강가족지원센터 현장에 계시는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제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 중입니다. 여성 안심 화장실을 이제 지역에 인터뷰를 했을 때 일부의 남성분들이 의외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많았어요. 처음에 시작은 어려웠지만 그분들이 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경기도의 민간 화장실 조성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밤낮을 며칠 밤을 새워서 그 화장실을 보느라고 적어도 한 200개? 화장실 전문가다라고 할 정도로 화장실만 보면 항상 둘러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영양강화 교육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들었거든요. 어쩌면 저도 어느 틀 안에 이제 생각이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가 액션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배우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 러닝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거버넌스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런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체자가 됐다. 정책이란 거리감 있고 나 먼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위아래가 없는 것, 나에 대한 것, 지위에 대한 것도 없는 여성과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추구한다면 경기 여성 거버넌스로 오십시오. 여성 정책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회를 향한 관심만 있다면 도민 누구나 정책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행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 일상을 넘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참여와 소통의 장.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 거버넌스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